그 해충 탈피 그거 있죠. 뿌리는 거그 탈취제 탈그 있잖아요. 그 벌레 퇴치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쯔쯔가무시병에 대한 내용이에요. 쯔쯔가무시가 굉장히 뭐 이름도 뭔가 일본틱하고 그래서 일본에 나오는 병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질환들이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성묘, 벌초 이런 것 때문에 산에 많이 다니시잖아요, 봄, 가을철에. 그래서 이러한 쯔쯔가무시병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쯔쯔가무시병은 쯔쯔가무시균 때문에 생기는 질환인데,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 진드기 안에 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라는 균이 기생을 하고 있어요. 그 진드기가 사람을 딱 물게 되면 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균이 사람 피부로 들어가서 우리 몸 안에서 번식을 해서 사람한테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기생충 감염 질환이죠. 우선 감염 질환이기 때문에 열이 나요. 그리고 이 균을 죽이기 위해서 백혈구들이 나와서 싸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림프절이 증대가 되겠죠. 그래서 열나고 림프절 증대나고 굉장히 그 춥고 떨리고 몸살기가 나오고, 이거 뭐지? 그래서 감기인가? 그래서 그냥 집에 있다가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묘, 벌초 또는 산에 갔다 온 다음에 뭔가 오한이 나고 이건 감기가 너무 심한 느낌이야, 꼭 근처 병원을 찾아가셔서 쯔쯔가무시의 감별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게 쯔쯔가무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알려드릴게요. 우선 쯔쯔가무시병은 잠복기가 10에서 12일 정도예요. 그래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냥 아무렇지 않은데 그때 이후에 열이 발생하거든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가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드기가 물었다가 나온 자리가 딱딱하게 이렇게 딱지가 쫙 앉아 있거든요. 그런 가피가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그래서 성묘 갔다 왔는데 몸을 이렇게 봤는데 어떠한 그 딱지가 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갑자기 열이 난다, 그러면 이건 쯔쯔가무시를 강하게 의심을 해서 근처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근데 안타까운 건 이러한 가피는 굉장히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진드기가 무는 곳은 우리 몸이 접히는 곳을 많이 물거든요. 그래서 샅샅이 우리 몸을 뒤져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혹시나 가피를 찾게 되고 뭔가 열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꼭 쯔쯔가무시병을 의심을 해서 바로 병원으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쵸. 이런 쯔쯔가무시병은 한번 물렸다 치료가 돼도 또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선 산에서 벌초를 할 때는 진드기에 물리는 것을 최대한 피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웃만하면 벌초라거나 이럴 땐 긴팔 긴바지 입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팔다리에 뭐 고무 토시 이런 거를 입고 벌초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해충 탈피 그거 있죠. 뿌리는 거. 그 탈취제? 탈... 아유. 그 있잖아요. 그 벌레 퇴치제. 벌레 퇴치제 같은 거 이렇게 발라주고 그렇게 해서 산에 올라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안 물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산에 안 가는 게 가장 좋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면 이러한 보호 장비를 착용을 하고 가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치료하는 방법, 우선 피검사를 통해서 이런 쯔쯔가무시가 양성이 나왔다, 아니면 쯔쯔가무시에 대해서 강하게 의심이 된다 이러면 독시사이클린이나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생제를 먹게 되면 요거는 쉽게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쯔쯔가무시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할게요. 감사드립니다.